오케이. 그래서 총룡이 D23이네요. D레벨 거의 끝나가고요. 뭐 배웠어요? 왜 이렇게 확실한데 뭘 배웠는지 몰라요, 방금? 이 네. 꾸덕꾸덕이 뭔데? 무슨 요일인지 묻고 답하는 요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초등 기초회화 요일 묻고 답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이거 배우는 게 제일 오케이,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무슨 어떤 데이는 데이는 그것들? 뭐 그것들이야. 아, 와. 얘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네. 예. 와, 데이가 신기한 일이네. 뭐였지? 투데이가 혹시 뭔지 알아? 투데이요? 투데이. 모르겠는데요? 투데이 처음 봐요, 혹시? 아니요? 근데 몰라요? 그럼 yesterday는? Yesterday는 모르는데요. yesterday 몰라요. 네. 이리 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치? 아, 어제. 데이가 뭘것 같아? today 할 때도 데이가 있고, yesterday 할 때도 데이가 있는데. 뭐지? 날이라고, 날. 응? day. day. 낮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야? 뭐? 뭐라고? 메이트 night, 아 뭐래? 나이트 day, night, not 밤, 날, 외람이죠 요일. 그래서 what day의 뜻은 여기선 이런 뜻이겠지. 무슨 요일.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세요. 이즈이 이즈이시니까 이거 붙어있네요. 네 today의 뜻은 투데이의 뜻은 오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무슨 요일인지 묻고 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묻고 있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래서 여기 is it 있으니까 대답하는 말에는 뭐가 있겠어요? It is. It is가 있겠죠. 네. Okay, 그래서 대답이 뭐야? 이렇게 되네요.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Today. Today. 그러니까, okay, Tuesday의 뜻은 Tuesday 이름 화요일이요. 화요일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슨 화요일은 무슨 요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래서 Tuesday는 what day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 day 있네요. 여기도 day 있네요. 네. 무슨 요일? 무슨 요일? What day?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요일? What day? 화요일? Tuesday. 여기도 데이 있네요. 네. Hey, what day is it?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Hey, 그래서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말에 it is가 있네요. Hey, 이제 반복입니다.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Hey, 혹시 시간이 몇인지 물어보는 거 기억납니까? What time is it? 그렇죠. 그래서 몇인지 물어볼 때는 뭐였더라?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it? Now. Now. Now의 뜻은 지금. 지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today의 뜻은
Today의 뜻은 오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됐습니까? 네. 몇 시인지 물어볼 땐 지금 몇 시인지 물어볼 땐 What time is it now?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땐 What day is it today? 네, 물어봤더니 It's Friday. It's Friday. It's Friday. What day is it today? 네,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응?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Now.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o you?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럼 오늘 며칠인지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요일이란 뜻의 day 말고 날짜란 뜻의 단어를 바꿔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날짜. 날짜는 영어로 date. 네, 그래서 오늘 몇월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today? What date is it today? 아, date구나. 오케이, 오늘 몇월 며칠이니? 오늘 몇월 며칠? 어. What day? What date? Is it today? 지금 몇 시니? 지금 몇 시니요? 어. What time is it? 인가? 어, 맞는데. 그래. 맞는데.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Now. Now.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오늘 몇 월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today? 오케이. 아, it's 어? 썬데이 먼데이 뭘까? 셜데이? 뭐라고? 셜데이? 뭐라고? 이게 맞나? 다 나왔네, 이거. 셜데이. 아,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오늘은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원래? 만약에 오늘요? 오늘 청룡이한테 누가 뭐라고 물어본다면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It's Friday. 어, 내일이면. 내일 이 질문을 받았다면. It's Saturday. 어, 그 다음날 받았으면. It's Sunday. 그 다음날 받았으면. It's Monday. 그 다음날 받았으면. It's Tuesday. 그 다음 날 받았으면. It's Wednesday. 그 다음 날 받았으면. 아, 얘를 못 해봤네. 어. 아, 목요일을 못 해봤네. Thursday. 아. It's Thursday. Thursday. Hey,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어, 화요일. Tuesday. 목요일. Thursday. 토요일. Saturday. 월요일. Wednesday. Monday. 아, Monday. 뭐, Wednesday야? 아. 화요일 Tuesday 월요일 Monday 일요일 Sunday 토요일 토요일 Saturday 금요일 Friday 다시 목요일 목요일 Thursday 아 Thursday TH 나오니까 혀를 살짝 물고 쓰 소리 내고 Thursday 쓰 U, U, O 중에 O, R은 R, 여기까지 T, H, U, R, THIR, S, S, 그 다음 DAY, THURSDAY, THURSDAY, hey, 수요일은? WEDNESDAY, WEDNESDAY, 수요일, 잠깐만, 아, 화요일은? 여, 여보세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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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DAY, 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는 월 이름도 알아야 될 것 같지 않나? 오늘이요? 월 이름도 이제 슬슬 알아야지. 1월부터 12월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죠? 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April, May, June, July. October.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December. 오, 너 똑똑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가 다.
다음 번에 나.